네,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전어회 무침을 직접 한번 시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는 이 전어는 아주 싱싱한 조금 전에 이제 작업을 한 건데요. 전어가 20마리 분량입니다.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예,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전어 20마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투여를 하고요. 이것은 무입니다. 무를 이제 채로 채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게 썰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. 세 번째 레시피, 네, 뱀다 배. 배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겠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, 이건 이제 고추입니다. 고추. 고추 이렇게 하나,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넣고. 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썰어서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. 매실청입니다. 매실청. 매실청을 이렇게 이제 많이 넣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넣어서 매실청을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식초가 들어가야겠죠. 식초를 이렇게 식초를 가볍게 이렇게 양파도 이렇게 조금 넣겠습니다. 양파를 이렇게 넣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마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간마늘이 이제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간마늘도 이렇게 넣고,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초장입니다. 초장. 초장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이제 되어 가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. 맛소금도 가볍게 이렇게 넣고요. 설탕입니다. 설탕. 이 설탕을 가볍게 좀 넣고. 이것은 이제 깨인데, 깨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회를 무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이제 넣겠습니다.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않다가 꼭 제가 이 방송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배달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참 귀신이 고칼 누르십니다. 자, 제가 직접 이렇게 된 전어회를 이제 이렇게 비닐 장갑을 위생적으로 끼고 한번 묻혀보겠습니다. 예, 제가 이 각종 음식을 이렇게 조리할 때 레시피만 말씀을 드리고 그 양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, 이 음식이라는 것은 짜게 드시는 분, 또 싱겁게 드시는 분, 맵게 드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이 레시피만 이렇게 잘 알려드리고 그 레시피에 대한 그 양은 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또 이 사람들마다 이 양이 다 드시는 그 스타일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레시피 양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듯하고, 이렇게 육자성어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직접 손수 레시피 양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레시피를 설명드리면서 굳이 레시피에 대한 양은 잘 말씀드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맛있게 잘 묻혀졌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렇게 깨만, 초장이 더 필요하신 분은 초장만 뭐 반 숟갈 정도 더 넣으시면 되고, 또 뭐 식초, 소금, 설탕 이렇게 다양하게 추가를 해서 이제 앞접시에다 들어서
드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레시피 양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. 오늘은 전어회 무침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